국민의힘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졌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 원래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였는데 그거를 여론조사는 하지 않고 당원 투표로만 100% 하겠다라고 하는 당원당규 개정안을 상임정국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국위에서 다시 한번 통과를 시킬 텐데, 야, 이게 많은 분들이 참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계신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결국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뭐 확실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18년 만에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은 당원으로만 당대표를 뽑는 최고위원 지도부를 뽑는 그런 역사적인 당원 당규 개정안이 내일 통과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옹호하면은 보수 패널이고, 이거를 비판하면 보수 패널이 아니다. 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길이죠. 정당은 항상 외연이 확장되어야 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당원 속으로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심은 팽개치고, 이걸 어떻게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비판을 했더라고요. 사실 보수 언론도 다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비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당 입장으로 말할 신나? 수도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인가요? 평론가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고 이제 둘다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요. 윤석열 좋아하세요? 이렇게만 물어보면 돼요. 싫다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강제로 울며 겨자먹기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과반을 넘기 힘듭니다. 그럼 선거에선 유리하겠죠. 그리고 특히 5% 안쪽에서 싸움의 승부가 나는 수도권에서 지난번보다 나아질 기미를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121석 중에 한 17석인가가 지금 국민의힘 갖고 있는데 그거에서 두 배로 넓혀도 30석. 그러면 뭐 90대 30이잖아요. 그럼 딴데 승부는 해보나 마나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좋진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선발되어 들어온 국민의힘 인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엑기스 80에서 120명 사이가 될 텐데, 그 엑기스들은 말 그대로 윤석열의 친위 부대로 그렇게 되겠네요. 얼마 전까지 칼 썰다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거든요. 국회 룰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수사는 잘하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로 모여들면, 다음번 국회가 구성되면, 자, 우리 어떤 아이템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싸우자. 그리고 양손에 칼을 뽑아 들 거라서. 협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협치고 되겠군요. 뭐고, 기본적으로 논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6개월, 8개월 넘었는데 야당이랑 테이블에 앉아서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국회의원이 100명이 되는 세상이 오면요. 지금,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이 다른 방송에서 저한테 했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조영 의원이 가장 멀쩡해 보이면 국민의힘 완전 초비상 걸린 상태인 거다. 그분보다 전부 다 오른쪽에 서 있는 상태인데, 그거보다 더한발 나간 정당이 되면은, 2024년부터 28년까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국회가 될 수도 있어서, 민주당이 이긴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 저는 합리적인 보수층들이 좀 많이 이번에 공천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엄청 여유로워졌네요. 국민의힘 당원당규 개정이 그러니까요. 민주당에게 이런 여유를 어마어마하게, 뭐, 주다니.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잘해봐, 적당한 뭐. 의석수 얻고, 와. 그러게요. 이거를 좀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당원당규를 개정한 게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거다라는 분석이 대체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한테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근데 당원 100%로 한다면 이런 일반 국민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두 번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본 것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뭐 좋아요. 만약에 나경원 1등, 유승민 2등으로 됐어. 그럼 결선 투표 갈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를 뽑는 당원보다 나경원 대표를 뽑는 당원이 많겠죠. 그러니까 2중,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 그래서 결선 투표라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철수나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여기 당원당규 개정안에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게 뭐냐면, 좋아요, 당원당규를 개정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의총도 안 열었죠. 의총도 안 열었고 네.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80도 완전 입장을 바꿔서 네. 좋아 100%로 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실 과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국민일보에서 일면에 그걸 썼어요. 100%로 바꾼다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거의 가짜뉴스 취급을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됐네요. 네. 네. 그러고 당원의 뜻이 반영되는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선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룰을 개정할 때 그럼 당원의 뜻을 물어봤어야지, 최소한. 아, 그렇게 네. 당원에게 네. 자신 있으면 일단은 당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래는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원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했대요? 다시? 뭐 네.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당원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사실 당원들은 자기네들 의견을 많이 뭐 받아들여준다는데 뭐 반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 하냐고요. 네. 우리는 당원들의 뜻을 물어봤더니 이게 참 그게 맞다라고 해요 하면은 네.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의 비판의 강도가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안 지킨 것도 상당히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네. 저는 이 당원 100%로 당대표 뽑겠다라는 게 윤심의 반영이 아니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명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전두환 시절에 노태우를 당대표로 지명한 것처럼 네. 그런 일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다. 아, 그렇게 그러게요.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고요.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이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전당대회 나갔을 때 유승민 의원이 뭐 어느 정도 유리할까요? 아니면 차이가 없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할 때 경선 떨어지고 유승민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 정치적 은퇴다라고 말을 했고 네. 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시키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정적을 부활시키시다니. 체급이 낮은 사람은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그 사람 체급이 올라갈 뿐인데 죽일 수 없다면. 예. 그 결국 체급을 올리는 게 된 거고 지금 여론조사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인 거예요. 사실 뭐 복잡한 여론이 아니라 그 무슨 네. 그런 상태라는 점이 하나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불안함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한 마당에 100%를 고집했던 이유는 저도 이제 여권 관계자들 대통령실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유승민은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그거 뭐 80으로 하던 변함이 없다. 근데 안철수의 경우는 좀 달랐다. 100으로 하지 않으면 안심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100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승민과 안철수 둘을 다 제껴야 되는 상황이라는 네. 건데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지금보다 한 보름만 빨리 반윤의 스탠스를 잡고 붙었으면 차기를 도모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자리, 그 공간을 유승민 의원이 완전히 다 장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번 네. 어차피 이건 당대표 선거는 결과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자꾸 죄송한데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네. 부산의 장재원 의원이 사무총장이 되면 뭐 그 무슨 감독이 그 뭐가 있어요. 그 둘이서 네. 그 무게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총선 치른다고 생각하면 막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는 아무런 중요함이 없어지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 됐어 그냥 하여튼 저기 시키는 대로 조직 정리만 잘한 사람 필요하고 내가 전면에 설 거고 필요할 때 선대위원장으로 필요하다면 한동훈 카드 투입하고 아니면 누구든지 몇 명 스타 장관들이랑 준비해서 선대위원장에 그렇죠 이성민도 예,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데리고 선거 치르면 되고 사무총장이랑은 실무적으로 일만 잘하면 돼 당대표는 이런 구도를 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범퍼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매달린 채로 고개 운전하는 겁니다. 상대방하고 살짝 충돌만 해도 가장 먼저 뼈가 부러지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 넓은 공간을 누가 차지하겠어요? 반윤의 선봉인 그 자리를 잡아놓은 유승민 의원은 네.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 혹은 뭐 친윤의 몰락 어떤 모멘텀에서는 그 순간이 생기면 그 공간은 유승민 의원이 다 차지하게 되어버려서 네. 2년 후, 1년, 2년 후 승리를 예약해놓은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막 그 라디오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센 발언들을 하시면서 세졌죠, 거의 출마할 것처럼 말씀하시고 막 밟으면 밟혀주겠다. 그러나 나는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건 공식 출마 선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마한다고 봐야 되나요?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안 하면 사람이 우스워지는 것 같아요. 어, 네. 아, 그리고 또 얘기 나눈 거 있으면 또 얘기하면 막 그렇다는데. 하여간 아까 유승민 대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승민 대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돼서 했겠죠. 먼저 뭐 잘렸냐? 그래서 네. 아니요, 안 잘렸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아, 캠프 영입자 안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거 보면은 유승민 대표가 이번에 나올 결심은 확고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게 관심이 없으면은 그렇죠. 뭐 모부터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만 뭐 언론 인터뷰 아끼는 마음에 했을 수 있죠. 언론 인터뷰 나가서 모타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나갈 가능성은 뭐 51% 이상. 51%에서 아 되게 많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갑자기 51%. 정치권에서 51%면은요 100%예요. 100%. 네. 아, 알겠습니다. 나올까요? 나오죠. 나온다. 뭐 탄압당한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가서 지는 게 부담 아무런 부담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유승민 의원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당원들을 사랑하시라 지금부터. 그럼. 아, 네. 맞아요. 네, 네. 당원들을 사랑하고 당원들로부터 측은지심을 만들고 네. 당원들과 내가 이 당에서 같이 죽을 생각이다라는 것을 잘 만들고 감동을 만들어내서 이번에 처참하게 잘 지면 네. 예. 처참하게 잘 지는 순간 모든 걸 다 먹고 대기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교체죠. 거꾸로 주기만을 그렇게 되면 그때 윤석열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 누굽니까? 저 유승민 아닙니까?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렇게 당신 그렇게 말했습니까? 당신 그렇게 말했습니까? 당신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면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네. 앉아서 다 먹는데 예. 그러면 지금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국민의힘을 위해서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네. 것을 잘 설득을 하고 잘 어필하는 거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엄청 설득을 하더라고요. 당원 여러분 막 이러면서 2014년도에 우리 김무성 서청원 당대표 선거할 때 대통령실은 네. 서청원 대표를 밀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는 비박이었고 네. 근데 우리가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뭐라고 잡았었냐면 처음에 누가 친박입니까? 그러니까 서청원하고 김무성하고 정말 누가 진정한 친박이냐 네. 박근혜가 어려울 때 항상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네. 서청원이냐 김무성이냐 그래서 친박 당원들의 마음을 상당히 누그러뜨렸어요. 아. 왜냐하면 맞거든 네. 제일 처음 박근혜가 캠프 마련했을 때 김무성 대표가 다 사람들 모으고 비용까지 돼가지고 캠프 사무실도 만들어주고 네. 그냥 앞장서가지고 그때 선거운동을 했었던 거를 당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예를 한번 좀 차용을 해서 이번에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 정말 진정하게 윤석열 정권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느냐. 김기현이냐, 뭐 윤상현이냐, 나경원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정말 진짜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당원 여러 동지들과 함께 정말 몸을 바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애 소장님 저 컨셉이 저는 100% 맞다. 네. 동의. 그렇군요. 아, 듣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인 것 같긴 한데 지금 김장년대가 더 돈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장제원 의원도 엊그제 공부 모임에서 김장년대 예전에는 사실 말을 되게 아꼈는데 아니 뭐 데이트 먼저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김장년대에서 부인하지 않았고 핑크빛 썸. 네, 핑크빛 약간 썸. 그다음에 오늘 김기현 의원도 김장 잘 담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 굉장한 능력자고 이런 능력자는 더 좋은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사무총장을 시킬 것만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 김장연대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아직 퀘스천마크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네. 대통령이 아직 본인의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를 점찍지 않았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안 찍었는데 장제원 의원이 누군가를 벌써 찍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은 아닌 것 같아. 아유, 다른 뭐 예를 들면 네. 아 이번에 저 장관 그만두는 저 원희룡이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면 네. 이 김장연대는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요? 깨질 수밖에 그래서 없네. 이거는 장제원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김제원이 막 연대 맺고 싶다고 해서 맺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있을 설 전에 있을 개각 네. 그때 과연 원희룡 권영세 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그만두느냐 그 사람들이 그만둔다라는 사인은 네. 내 마음은 차기 당대표로
A라는 사람에게 있어, 권영세나 원희룡에게 내 마음이 있어라는 시그널이에요. 네. 그때까지는 아마 장재원 의원이 계속 밀당할 것 같아. 아예 뭐 관심은 있는데 내가 뭐 손은 안 잡을래. 아. 그냥 눈빛만 교환. 네. 영화만 보고 밥 먹고 잘 가 이제. 아 그럼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김정연대 실제로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 장재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버림받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혹은 이미 버림받은 상태여서 독립적으로 치고 나오는 상황인 건데 여전히 탈은 윤핵관의 탈을 쓰고 있는 상태. 네.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권영세, 원희룡 등의 출마 여부가 검토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네.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장재원이 김기현과 손을 잡으려는 시도를 한다? 김기현 현재 지지율 너무 낮기 때문에 저 상태로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장재원 의원이 김기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생각해보세요. 권영세랑 손잡는다? 권영세가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장재원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연락을 합니까? 본인이 직접 하겠죠. 본인이 직접 하겠죠. 그러니까 장재원은 권영세랑 한 팀이 안 돼요. 원희룡도 같은 이유로 안 되고 유승민이랑도 안 되죠. 네. 안철수랑도 안 돼요. 네. 안철수랑은 뭐 여튼 그리고 권성동은 윤핵관 윤핵관이니까 당연히 안 되고. 네. 나경원. 남는 건 나경원, 김기현 정도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하나를 잡고 거기를 키워서 당대표로 만드는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미 갈라져 있는 상태. 그래서 오늘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재원은 가짜라고. 네. 윤심은 장재원을 떠났다고 말하는 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그럴 가능성 있나요, 진짜? 근데 저번에 그렇다고 해줘요. 그래요. 나도 확인하고 한 얘기야. 맞는 것 같아요. 웃겨요. 아, 그래요? 네. 됐어요. 뭐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난 추리는 사실 뒤에 갖다 붙인 얘기고 네. 둘이 갈라섰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머지 얘기 만든 거거든요. 아 그래 그거 한번 취재해봐야 되겠네요. 저희도 사실 장재원 의원은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윤핵관이라고 치고 언론들이 그렇게 여기고 기사를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친소관계를 좀... 하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임하는 것에 있어서 장재원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치르고 있느냐? 네.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네. 이 시점에서 빛나리 특수교육님께서 3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장성철 소장님께 차비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걸 보내주신 이유가 정진석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보수 패널 말로만 보수 패널인 사람 쓰지 말라. 참칭. 네. 그리고 오늘 딱 각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문을 받지 못한 한겨레 TV는 반성해라. 저희는 아이차. 방송사가 아니니까 뭐야. 저희는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약속하세요. 끝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잘리면 안 돼요, 진짜. 뭘 생각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시즌은 살려주세요. 지금 김 소장님이 걱정하고 계세요. 왜냐면 장 소장님 잘리면 같이 나오는 패널인 김 소장님도 같이 잘리려고. 짜름 티가 나니까 나까지 같이 해서 시즌 갈아 끼우는 그러니까, 식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 제가 정진석 비대라도 네. 기분 나쁠 것 같아. 아, 본인의 하는 거를 비판하는 사람에 네. 대해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잘못됐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자격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 사감이네요, 사감 그러면. 사감이 아니라 네. 당원 100% 투표 전당대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 결정한 총대를 맨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판을 한 건데 제가 생각해도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일주일 동안 이런 이해하는 되게 마음 넓은 모습을 보여주다니. 아니 일주일 동안 김성애 소장님이 네. 방송 나가서 하루에 대여섯 개 나와가지고 내 욕만 계속해봐. 나라도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어떤 페널티를 주고 싶겠죠. 그런데 지도자 이렇게 사고가 되는군요. 내가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 절대로 안 남 탓해. 언론 탓. 패널 탓, 네. 남 탓. 나의 잘못은 없다. 저 같으면 정성철 소장님이 저를 일주일 동안 욕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반성하고 고칠 것 같은데. 제가 내일부터 그러면 일주일 동안 김성애 소장은 진보 패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어? 네, 사실 뭐 그런 말씀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셨어요. 네. 안 버텨주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나의 정당이 각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패널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정진석이라는 사람을 지금까지 쭉 보니까 굉장히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윤핵관 호소인인 티가 너무 나잖아요.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먼저 알아서 자기가 집행한 적이 없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면 급하게 따라가는데
심하게 따라가지. 네, 아 맞아요. 예. 심하게 따라가는데 심하게 따라간다는 예. 표현이고. 그 100%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거고 밟아야 되는 절차를 안 밟는 게 어차피 늦은 거니까 네. 충성심이라도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제가 늦게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달려가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이 MBC 때리고 YTN도 때렸잖아요. 네. 어? 이 때려도 되는 신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각하 그럼 제가 한번 언론을 때리겠습니다. 그러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니 그럼 뭐 누구까지 하라고요? 뭐 자기들끼리 점수를 매겨서 줄 건가? 그러게요. 뭐 언론사가 누구를 고르는 건 그 사람이 참칭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언론사가 다 보고 네. 아 요런 정도 발언이 우리가 데려다가 이렇게 모셔다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짜는 거지. 그렇죠. 이력서 보고 뽑습니까 지금 이 방송 패널들을? 그런데 그러한 언론의 선택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 어 이거는 자기가 윤석열 이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저러는 건데 네. 예, 이렇게까지 하면 언론들이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네, 보면 제발. 보수 패널이면 보수에 대해서는 아예 비판하면 안 돼라는 얘긴 거잖아요. 그게 제발 부탁인데 네. 김성애 소장님은 진보 진영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저런 분이 저를 옹호하거나 제 편 들어주시면 진짜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장성철 네. 저 새끼는 진짜 민주당 사람들하고 친하고 제가 어제 편이구나. 새벽 4시까지 장성철 소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조국의 미래를 얼마나 걱정하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이런 일 막아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저 욕을 해줘요. 욕. 그냥 그러니까. EXX라고 해줘. 나 그게 마음이 편해. 내 편 들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살아남을 테니까 그냥 정진석 비대위원장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차라리. 방송에서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은 다르시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성철. 여러분들도 진짜로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장성철 소장이랑 저랑 술 먹는 사이 아닙니다. 네. 두 분 그런 사이 아니고요. 어쨌든 장 소장님 앞으로 얼마나 출연하시는지 제가 눈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략 그래도 한 대여섯 개는 잘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집권 여당 당대표가 국가 의전 서열 6인가 7인가 되게 아,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작심을 하고 장성철 저 새끼는 방송사에서 패널로 쓰지 마라고 지금 공문을 쓴 거 아니에요. 네. 쟤 쓰지 말고 우리가 패널 추천할 테니까 그냥 그 사람 써 지금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 아니겠냐고요. 네. 아무리 이제 방송이 독립적이긴 하지만 대단히 좀 큰 압력으로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명분도 있잖아. 장성철 제 말도 못하고 논리도 없고 그러니까 쟤 쓰면 안 돼. 그렇게 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명분이야 뭐 달면 되니까. 아닌데요. 굉장히 최고의 뭔가 논리를 갖춘 패널인데. 제가 보수파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노력을 해보려고 많이 했는데 네. 양심상 못하겠다.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앞으로도... 저 정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권력자들 눈치 볼 것도 없고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제가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국민의힘 쪽에 내 아부할 필요도 없고 잘한다라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글쎄요. 못한다는 막상... 것은 못한다고 하고 그러겠습니다. 글쎄 막상 시멘트통 들어가거나 세무조사 제대로 한번 털려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좀 겁이 나네 진짜.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케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케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케팅.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